안녕하세요. 일공쌤입니다. 자, 이제 제가 기초문법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릴 개념은 품사예요. 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거면 품사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 아마 강의를 따라오시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품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품사는 여러분의 한번 옷장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면, 코트는 코트끼리 분류해 놓고요. 또 속옷은 속옷끼리 이렇게 담아 놓고, 그리고 또뭐 바지는 바지끼리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네. 이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품사는 뭐냐면, 영어의 그 무수한 단어를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아홉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몇 개라고 했죠? 아홉 개. 그러니까 영어에는 아홉 개의 품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홉 개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명사라는 그룹에 품사가 있어요. 명사. 요 그룹에다가는 어떤 단어들만 모아놨냐면 말 그대로 이름명이죠. 이름명. 이름에 해당하는 명사만 쏙 담아놓은 게 단어만, 그래서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만 쏙 담아서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teacher,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막 태어난 사람, 아기, 영어로는 baby. 이게 다 이름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 밝은, 뭐죠? 태양, 영어로는 sun. 네, 이게 다 명사예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름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 감정, 사랑, 영어로는 love. 네, 이것도 명사예요. 어떤 개념을 담는 이름, love. 그러면 또 반대의 개념, 너무너무 싫어하는 감정, 증오, 증오, 미움, 이거는 뭐예요, 영어로? hatred, 그죠? hatred.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또 뭐가 있죠?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우리를 되게 즐겁게 해주는 음악, 그죠? 예, 음악도 music, 명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지칭하는 이름들도 다 명사 카테고리고요. 마지막으로 명사할 때요 얘기만 하나 더 해야겠다. 진짜 이름 있죠? 제 이름, 일령.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름은 또 뭐라고 붙였죠? Korea. 그죠? 영어로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또 아이폰을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은 또 뭐예요? 애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름들도 진짜 다 명사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령, Korea, 애플. 이거는, 왜 다른 대상하고 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고유하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제 이름 일령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고유하게 부르려고 붙여준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설립자가 아마 그 이름을 고유하게 부여했겠죠. 이런 명사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고유명사라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유명사의 특징은 지금 보신 대로, 문장에 어디에 위치하든지 첫그 문자, 예,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한다. 요거는 이제 같이 가져가시죠. 오케이. 그럼 이제 명사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품사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품사는 방금 얘기했던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만 또싹 모아놓은 게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만약에 대명사가 없었다면 얼마나 오글거리는 상황이 생겼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라는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없었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령이 졸려, 일령이 배고파, 일령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콧소리만 조금 더 내면 완전 느끼하죠? 예.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없다면 항상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없다면 그 상대방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오글거리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명사가 나와줬죠. 나라는 사람은 I, 그죠? I가 대신하고요. 상대방은 you. 그 다음에 어떤 남자는 he, 어떤 여자는 she.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니고 어떤 물건은 it.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는 우리라고 해서 we. 그리고 나는 없지만 뭐 여기 이렇게 그들, 그죠? 그들 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죠. 그거는 they. 근데 they는 하나 조심할 게 사람만 여러 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도 그것들이라고 할때 they가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없네요. 이게 다네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우리 그 I부터 데이까지 봤고요. 조금 더 있어요.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가리키면서 우리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도 대명사예요. This. 멀리 있는 건 that.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있는데, 다 지금 낱낱이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개념만 잡자는 차원에서 대명사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가 있느냐? 명사 앞에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주는 게 있어요. 제가 왜 모자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제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가 볼품사는 관사예요. 관사. 근데 요 관이 한문으로 갓관자예요. 갓.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씌워주는 느낌인데 이게 딱두 단어밖에 없어요. 사실 뭐하고 뭐죠? 관사. 더. 그죠? 어는 뭐 경우에 따라서 언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두세 단어만 딱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 관사의 카테고리로 담아줬고요. 이 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명사 앞에 넣어줍니다. 뭐 a student라고 하기도 하고 the student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사는 아마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그 품사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사 앞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주는 어하고 더, 이 관사를 우리가 세 번째 품사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품사는 뭐냐? 네, 명사를 중심으로 지금 또 나와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그것만 이렇게 쏙 모아놔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해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woman, 예, 여자예요. 근데 어떤 여자? Pretty woman, 예쁜 여자, 그죠? 예. 그 다음에 movie, 영화예요. 어떤 영화? Interesting movie, 재밌는 영화, 그죠? 예. 그 다음에 car, 자동차가 나왔어요. 어떤 자동차? Red car, 빨간 차. 예.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놓고 이 명사가 어떤 아이인지 명사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단어들. 예쁜, 재밌는, 그죠? Interesting, 그리고 red.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또 형용사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한 그룹 만들었습니다. 형용사는 우리말로 보통 어떠어떠한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감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품사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품사는 전치사라는 품사인데요. 이 전치사 용어를 잘 볼게요. 전, 앞, 전이에요. 치, 위치한다 할때 치거든요. 그러면 앞에 위치하는 단어네. 어디 앞일까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인데, 이 전치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장에 도움을 주는지 제가 한번 문장 몇 개를 올려드리고 같이 이어가 볼게요. 자, I live Seoul. 이 문장 하고요. I go school. 마지막이 I get up 7 a.m.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딱 보니까는 I live. 나는 살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죠. 서울은 명사입니다. 그죠? 나는 산다. 서울. 이상해요. 서울이라는 명사가 문장이 이렇게 싹 들러붙는 느낌이 아니고 붕떠 있는 느낌이죠. 예, 이 서울을 전치사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하면서 문장이 싹 부드럽게 붙여줘요. 나는 삽니다. 서울에 산다라고 하면 좋겠죠? 예, 어떤 도시 안에 할때 우리 전치사 in이 들어가죠. 그래서 서울 앞에다가 in을 싹 넣어주는 순간 in Seoul 하면서 전치사가 그 뒤에 명사를 싹 담고 문장이 아주 부드럽게 붙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전치사예요. 밑에 것도 볼까요? I go, 나는 갑니다. 학교,
school라는 명사가 역시도 문장에 이렇게 공중부양된 것 같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또 붙여줄게요. 나는 간다 학교에. 예. 이때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이 뒤에 school이 부드럽게 문장에 연결될까요? 가다라는 동사는 어디 이렇게 방향과 목적지가 있겠죠? 그때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이거는 to가 해요. 그래서 I go to school 이렇게 해서 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 또 한 번 봤어요. 세 번째, I get up 나는 일어나요. 그 뒤에 7시. 7시도 어떻게든 좀 문장에 붙여줘야 되겠어요. 7시에 일어나겠죠? 네, 우리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에 할 때는 at 들어갑니다. 그래서 I get up at 7 하면은 나는 7시에 일어납니다 하면서 at 7이 이제 문장에 부드럽게 붙었죠. 그래서 전치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명사 앞에 적절한 의미가 이제 부여되면서 명사를 부드럽게 문장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다. 영어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전치사는 한 20, 3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할 텐데 일단 오늘은 넘어가죠. 그래서 전치사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섯 번째 품사, 동사를 볼게요. 예,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동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다, 그죠? 예, 뭐뭐 하다의 해석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다의 뜻이 없고 그냥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얘기하죠. 동사 안에는 일단 비동사, 그죠? 비동사. am, is, are부터 시작해서 또 일반적인 동사, 뭐 사랑하다, love, 공부하다, study, 자다, sleep, 네, 뭐 생각하다, think, 예, 이런 일반적인 동사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도와준다, 보조하다, 조동사의 무리도 하나 있죠. can, will, should, may, might, must 등등등. 예. 그래서 동사라는 아이들은 일단 이런 아이들이다라는 것만 일단은 이해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개 봤으니까 일곱 번째 품사는 뭐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동사를 주로 꾸며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꾸며주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대한 이렇게 어떤 답을 주면서, 예, 답을 주면서 동사를 꾸며주는 단어들. I go to bed. 나는 잠자리에 듭니다. 예, 나는 이제 자러 가는 거죠. 근데 언제? 늦게. 예, 뭐예요? late. 가긴 가는데 언제? 늦게. 예, late. 이게 부사예요. 네, 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만약에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찍은 뭐예요? early. 예, 얘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뭐 late 혹은 early와 같은 부사, 뭐 시간 부사라고도 하죠. 시간을 나타내니까. 또 그 다음에 어디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I work, 나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해? 거기서 해. there, 그죠? 예. 나는 여기서 일을 해야 할 거면 here.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there하고 here 같은 것도 어디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여기서, 거기서, 이것도 부사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소 부사라고 하죠. 장소 부사.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볼까요? I run. 나는 달려. 어떻게? fast. 되게 빨리 달리네. 빨리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빨리 달려. 예. 저기 지금 fast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예. 늦게 달리면 slowly. 그죠? 나는 천천히 달려. 그죠? slowly.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또 부사예요. 이제 얘는 방식을 표현한다고 해서 방식 부사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갖가지 살짝살짝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동사를 꾸며주죠. 그 다음에 또 이 부사가 동사만 꾸미냐? 그건 아니에요. 부사는 되게 많은 것들을 꾸며줄 수 있는데 얼마나 어떤 정도를 표현하면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해요.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요 앞에다가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넣어볼게요. so kind. 아, 매우 친절합니다. very kind.
매우 친절합니다. 뭐 비슷하네요. 그죠? Really kind. 정말로 친절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kind라는 형용사 앞에 친절한, 근데 얼마나? So, very, really 이런 아이들을 들어가서 매우 친절하다는 느낌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죠. 이런 부사들은 우리가 또 강조부사라고 해요. 강조부사 뒤에 형용사도 꾸미고 또 아까 제가 다른 부사도 꾸밀 수 있다고 했죠. 뭐 다른 예문 볼 필요 없고요. 아까 봤던 I run fast, 나는 빨리 달려요. 빨리 부사였죠. 이 앞에다가 제가 방금 넣었던 강조부사 또 넣어보면은 I run so fast, very fast, really fast, 그죠? 예, 정말로 빨리 이렇게. 그래서 다른 부사를 꾸미는 또 이런 강조부사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부사가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보통은 우리말로는 뭐 어떠어떠하게 라고 좀 해석이 되는 아이들을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딱 두 개 남았어요. 그 다음 보실 품사는 접속사라고 해요. 그 용어에서 다 느낌이 오죠. 접속의 기능, 연결도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and, 그죠? 예. Coffee and bread, 커피와 빵, 그죠? and가 연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and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 but, 그죠? Handsome, but selfish, 잘생겼지만 selfish, 이기적인, 그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or, coffee or tea, coffee 혹은 tea,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and, but, or 이런 접속사 무대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 수준이 아니고 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 안에 담아주는 조금 더 좀 어려운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읊어만 드릴게요. Because, if, when, before, after, 그 다음에 that, which, who, whether. 네. 이런 접속사들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하나하나 용법을 공부하시면서 좀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오늘 접속사는 단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큰 덩어리들을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단어들이다. 거기까지만 아시죠? 접속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품사가 바로 제일 쉬워요. 감탄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확 입에 나오는 거 있죠? 웁스,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아파요. 아우치, 그죠? 아우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감탄사라고 해서 또 따로 이렇게 그룹핑을 했습니다. 감탄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품사로 안 보기 때문에 영어를 8품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다 모아봤어요. 자, 그래서 영어의 9가지 품사를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명사를 중심으로 다섯 개를 먼저 기억하시면 구품사를 정리하기가 쉬워요. 복습해 볼까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 앞에 필요에 따라 모자처럼 붙여주는 관사, 어더, 그죠?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어떤 적절한 의미와 함께 문장에 붙여주는 전치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동사를 주로 꾸며주는 부사, 그리고 단어, 또 덩어리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사.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 복습을 꼭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구글 docs에다가 파일로 공유할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문제 풀이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답도 꼭 맞춰보도록 하세요. 구글 닥스 링크는 설명란에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